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갈래TV, TV사TV와 함께하는 역기상자 오늘 두 번째 경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테란드 저그죠. 저그죠. 테란드 가죠. 역기스타 강자 아니라 ET를 이겨라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일단 얘는 방송 끄고 할 거야. 매너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 클랜 분들은 매너가 넘치기 때문에 항상 방송을 끄고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전략을 써도 얘한테 먹힐 수 있다. 헤헤 8배럭 대헷. 그래서 앞마당을 저격해서 대헷. 그 다음에 운영이 들어가는 모습도 괜찮고. 아니 그냥 운영적으로 가볼까요? 뭐 앞마당 찌르는 그런 것도 솔직히 재밌는데 클레원이니까 초반에 그렇게 해버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운영할게요. 그냥 팩토리 더블을 할까? 팩더블 팩더블을 해서 메카닉을 준비할까? SCB를 이기는 거 보여주세요. 싫어요. 제가 왜 SCB를 이겨야 됩니까? 제가 싫은데. 그 님이 방송하세요. 네. SCB를 이기는 걸 왜 보여줘? 도대체 왜? 이유가 뭐야 도대체?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 무조건 노스포인플 3회처리라고? 리얼로? 자, 아니 그런 정보를 듣고 하면은 안 풀려. 오히려 안 풀려. 빰빰빰빠라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빼러. 커맨드 누나 목소리 예쁜데요? 역시 우리의 커맨드 누나. 여드름이 매력적인 누나죠? 여드름을 좀 뭔가 감쌌어. 내 여드름 치료하러 가는데 누나한테 배워야겠다. 누나 어떻게 했어요? 날 따라하렴. 좀 빨리 써가. 죄송합니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가죠. 발키리? 발키리도 괜찮고. 아, 발키리 좋아해. 여드름이야 이거? 여드름인데? 아, 이거 아니고. 이거 SCB이구요. 죄송합니다. 하스스톤 방송 보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티님도 보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 플러리님 팬이라서 플러리님 방송 자주 봐요. 플러리님 보고 도적을 시작했어. 뭐야 이거. 아이씨. 야, 누가 노스프림플 쓰레 처리래. 누가 그랬어. 아니잖아. 자, 컨트롤. 본지 위에다가 지으면 되죠. 네, 어쨌든 그걸 맞고요. 대충 한 번만 맞고 본진에다가 그거 지으면 돼요. 네. 본진에다가 배럭 지으면서까지. 벙커. 아이 그 뭐냐 그 이름 뭐지? 커맨드. 아이씨 이름 까먹어가지고 이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루루. 이걸 뚫어요? 에반데. SCB를 딱 잡고 빼는 클라스. 와, 지지클레 미쳤다 진짜로. 너무 잘하는데? 오늘 했던 사람 중에 제일 잘하죠. 미쳤다 진짜. 식사하고 하고 왔습니다. 카레 먹었어. 카레. 뭐야, 칭찬하자마자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죠. 역시 지지클랜이다. 나는 그냥 바이오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바이오닉 안 갈 겁니다. 아, 바이오닉 갈까? 히히. 너무 좋아. 다 잡았죠? 백돌이를 빨리 올릴게요. 윗돌이 아래돌이 백돌이 올려주도록 하면서 운영 들어가죠. 어쨌든 사내방의 병력이 다 줄여버렸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 아주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운영 들어가면 돼요. 네. 온니 골리앗을 가라고요? 온니 골리앗을 갈 거면 내가 해봤는데 노베스 더블 커맨드를 해야 돼. 그 정도의 이득 아니면은 이기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 정도로 힘듭니다. 아, 왜 안 지워져? 아씨. 저거 누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지워져서 놀랐네. 저 뭐야, 레어가 왜 이렇게 느려. 바로 한번 눌렀다 이거죠? 제가 저거 일단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저건 일단 막고.
벌초로다가 한번 들어가 되겠네요. 저 정도만. 벌초로다가 한번 들어갈까요? 아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 그냥 스타프 돌리면서 빠른 베슬이나 빠른 발킬이나 이런거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벌초로다가 한번 찌르면서 그걸 또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 되게 여러가지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나도 나 마리는 이만큼 있고, 왜냐면 이만큼 있으면 뭐 저글링으로다가 뭐 하는 플레이는 솔직히 안돼요. 예, 네, 그래서 안하는게 낫고, 백돌이로다가 뭘 하는 요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서 요걸 올려서 스피드업에 딱 찍어. 스피드업 찍은 다음에 갑자기 스피드업 된 걸로 빡 들어서 분지를 빡 치면 왜 하면서 분지 털리면서 뮤탈스크 타이밍 끊기고, 그러면서 저는 발키리 준비하면서 뮤탈스크를 완벽히 저격. 게임 오버. 시나리오 아주 정말 완벽하구만. 작가나 할까 그랬어. 이런 뭐 글을 정말 잘 써. 아카데미도 지어야겠다. 발키리 좀 비싸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데, 그냥 시간만 잘 벌어보자. 그죠? 일단 제가 말한 대로 저글링으로다가 뭘 하는 거는 솔직히 안 돼요. 네, 이젠 안 돼. 뭐야? 안 지어줘. 벌써 4개 정도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 4개 4개도 안 돼? 3개야? 4개로 가자. 여기 갈 수 있지 않나요? 야 뭐야? 저 뭐야 이거? 아우야 봐줘. 좋됐다. 타이밍 생각보다 빠르네. 레어 늦은 줄 알았는데 늦은 게 아니었어? 일단 막아보죠. 뭐 어쨌든 얼마나 잘 할지는 모르겠는데 막아보자. 뭐야? 아 컨트롤 정말 트롤이네. 어? 정말 트롤이구나. 코트라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망했어 지금. 망했어. 꼬였어 엄청 꼬였어. 아 지금 발키리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나가지 못하고 참.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네, 여기서 더 뮤탈을 뽑는 분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그죠? 뮤탈을 뽑는 사람은. 제 관심을 끄셨군요.
관심을 표시를 해서 설계를 올라오니까요. 뛰어 달려 지금이다. 지금밖에 없다. 제 관심을 끌어. 럴컥 럴컥. 알겠습니다. 아 빨리. 아 너무 빨라. 내 가지마. 뭐야 스퍼니 다 죽었잖아. 야, 망했어. 아 살라. 아 살라. 망해버렸구나. 어디가 없으세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없애버릴 녀석이라고. 어디가 없으세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어디가 없으세요? 끌어버릴까요? 오 이렇게 많아. 그냥 일방적으로 지는 그림인데? 처음에 그 벌처 작전이 정말 쓰레기였다라는 걸 증명이 되는 상황이죠. 너무 잘하잖아. 방꿀 아니야? 자식. 잘하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됐습니다. 좌표를 선택하십시오. 어쨌든 불리하고요. 그죠? 이거를 해결하려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드랍십 한 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제 관심을 끄셨군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 완료. 간판 붙어볼까요? 목표 위치는 안전대 채우세요. 사령관님, 본부 지시 바랍니다. 전투 준비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전투 준비 완료. 명령만 내리십시오. 사령관님, 전투 준비 완료. 대기 중. 뭘 필요하신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전투 준비 완료. 호출하신 분. 전투 준비 완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호출하신 분. 본부 지시 바랍니다. 전투 준비 완료. 명령만 내리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불태우자.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어허 아직 없네. 이게 뭐 크죠? 자 이거를 만회를 하려면 이제는 또 지금 하이브 병력 디파일러 같은 걸로다가 또 들어와야 되는 요런 좀 숙제가 생기지 않나. 이 병력들도 죽은 것도 아니고 자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말이죠. 자 당황했죠? 근데 벌초 다 어딨냐? 제 관심을 끄셨군요. 말씀하시죠. 준비됐습니다. 좌표를 선택하십시오. 사령관님 디스포가 부족합니다. 목표 위치는? 자 12시 멀티 먹으면서 레이트 메카를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방금 병력 줄인 것도 되게 좋았고 자 본진 쪽 신경 쓰게 만들고 돈 센터 싸움 이겼고요. 6시 멀티 그러면은 어디냐
아니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나 아니야. 대각선인가? 여기에 뭘 텐데? 뭐 어디 있어? 보이트가. 자, 레이트만 천천히 넘어갈게요. 이거는 뭔지 물도를 몰라서.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왔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자, 나우 그림 좋았는데 한 번에 그 드랍십을 못 막았던 거, 그게 좀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 깨졌고요. 이제 레이트 메카닉을 아직 넘어가진 않았지만 요 시작은 이제 마인이거든요, 그죠? 요렇게 이제 마인으로 또 장악을 해주면은 멘붕 된다. 요렇게 하다가 사내발 때려주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죠? 다른 거 무시하고 뒤로 빼면서 컨트롤 해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달랑달랑. 그럼 저희 병력들 만부대 1로 움직여놓고 뭐 하냐면은 또 벌처 엄청 찍으면서 또 한 부대 이쪽으로 움직여놓고 그러면서 벌티, 그러면서 이제 백돌이 하나 둘 이제 세 개 한 4개 정도까지 늘려주면서 마인 업그레이드 딱 찍어주면서 우민 들어갑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제 관심을 끄셨군요. 화면 잡혔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한 부대, 여기도 부대. 뭐야 이거? 제 관심을 끄셨군요. 자, 다른 거 모르게 그냥 그것만 끄면 되거든요. 요거 그리고 롤커 같은 거 쭉쭉 찍어 잡아주고요. 일단 1차 병력, 2차 병력 있고 일단 커맨센터 바 돌리는 분을 빼봐. 앞에 나가야 되겠네. 후가 멀티만 없으면 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거 작전 대신 알겠습니다.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불태우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되고 저기도 안되고 저기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죠. 어쨌든 초반 분위기는 진짜 좋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괜찮았는데 어쩔 수 없는 운영이라는게 있잖아요. 고거에서 밀렸다. 에헷. 에헷. 자, 이제 보면 좀 막막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느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너무 잔혹한가? 어 그런 느낌이죠. 아 제제. 아니 너무 빡게 맸잖아. 왜 이렇게 잘해? 미쳤어 얘. 겁나 잘하는구만.